개헌국민연대는 대선 후보와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끝없는 정쟁으로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국민 주권과 지방 분권,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부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을 밝히자 다른 후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할 수 있는 국민 주권과 지방 분권, 균형 발전 개헌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.